여러분 뭐예요? 투? 영화야? 이제 되려나? 되는 거 같은데? 같은데? 돼? 아, 되네. 여러분들 안 끊기죠? 만약 끊기면은 네, 접는 걸로 할까요? 아, 이게 데이터인데 끊길 리가 있나? 아, 된 거 같아요. 네, 렌즈 잘 움직이네요. 되네요. 예,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 해미. 조용하세요, 아저씨. 한마디 있어요. 이제 안 끊겨요. 안녕, 안녕. 됐네요. 다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여러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왔습니다. 예. 조금 8시보다 여유 있게 시작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럴걸요? 안 괜찮다면 죄송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저씨. 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괜찮아요. 네. 이제 딱 퇴근하고 이제 딱 씻고 나올 시간 아닌가요, 이제? 아니요. 이제 막 이제 집에 가고 있을 시간. 아, 그렇다면 죄송해요. 썸네일 사진 작가 누구예요? 짱맞죠? 접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네. 네. 어떻게 찍으신 건가요? 핸드폰으로 잘 찍었어요. 대단하네요. 여러분 저만 마스크 쓴 이유가 아까 씻을 때 여드름이 나가지고 그걸 짰는데 저는 다 익은 줄 알았어요. 나올 줄 알고 짰는데 속에서 터졌더라고요. 속상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너무 빨개가지고 네, 오늘은 마스크를 뭐 복구한 적은 없다만 오늘은 네, 저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구 정화를 위해서. 안구 정화. 이런 배려. 아, 좋습니다. 네. 키기 전까지 어떻게든 벗고 하려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 작가가 아니고 사진 찍기를 좋아했구나. 저가 작가입니까? 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죠? 네, 좋아해요. 네. 그래서 브이로그 담당도 했었고. 네. 경력이 있잖아요, 또. 하늘 오빠 어제 셀카 기가 막히던데. 완전히 민낯이던데요. 아, 이 자리에서 찍으신 거 같던데. 야, 조심해. 말로 하고. 조심해. 다행이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말로 해. 좀 뺏은 줄 알았어. 그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서 맞아. 지금 깜짝 놀랐어. 그래서 보고 너무 심한데? 이럴까 하다가 뭐 본인이 올리고 싶다는데 뭐 멋쟁이였어. 멋쟁이신데 그냥 좀 꾸밈 없는 모습도 뭔가 좀 보여드려야죠. 너무 꾸미지 않는 모습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보이즈가 어제 영보이즈가 잠깐만 왜 이래. 뭐라지? 어제 영보이즈가 아니 위야. 예. 한번 놓치면 저희가 좀 느리다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젊은 애들 아니, 저희도 젊죠. 아 있어요. 어제 영보이즈가 여기에는 엉클돌이라던데 맞아요? 엉클이요? 엉클돌. 저희는 아니요. 그냥 커진. 예. 사촌? 예. 사촌 정도? 건강을 돌봐라. 좋아요. 건강을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돌보시도록. 건강하면 확실히 먼저 아닐까요? 건강한 우리. 좋아요. 약간 이렇게 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흘러내릴 것처럼 생겼죠, 옷이? 땡땡을 좀 펴볼까? 나는 나만 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 같나? 괜찮아, 멋있어. 오늘 방학식했어요. 오늘 방학식해요? 그래요? 새해가 지났는데 방학을 중계방학. 중계방학 안 했어? 중계방학이 뭐예요? 중계방학. 춘계방학? 봄방학 이런 거 안 해? 있지. 봄방학은 3월, 2월 달에 하잖아. 그런 거야? 기억이 안 나.
요즘 학교를 시스템을 잘 몰라서. 우리 때는 12월 20몇일 날 겨울방학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지. 아, 오늘 했구나. 그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잖아. 애들 그거 방학하지 않았냐고. 아, 맞아. 방학 동안에도 또 강의를 또 듣는다고 하네. 파이팅. 아,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가 보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랬구나. 오늘 추워요. 근데 어제보다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오늘도 춥긴 한데. 너무 추워. 근데 어제가 뭐랬지? 모스크바보다 추웠대요. 어제 우리나라 날씨가. 그 정도로 엄청 추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제는 진짜 와, 완전 칼바람에. 장난 아니더라. 좀 추웠어요. 제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마스크를 제가 밑으로 내렸어서 그래요 지금.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추웠대요. 아, 그래요? 온라인 졸업식도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잖아. 아, 졸업식도? 아, 그것도 그건...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 어? 그 수료식. 아, 그거는 들었어. 아, 졸업식도 그렇구나. 좀 속상하겠다. 그니까 그 맛이 없겠다. 그 애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하는 그 맛도 특유의 있는데. 그 졸업식의 감성이 있는. 그 진짜 그게 있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맞아. 뭐 가족끼리 외식을 이제 졸업식 하면서 먹으러 간다든지. 맞아. 그런 게 없어져서. 여러모로 이제 계속 연장선이네요. 연기야, 이러다 단발 되겠어. 지금 이제 동인이를 따라가려는 자세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거지존인데. 네, 이겨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봤죠? 밖에 나가봤어요. 오늘은 좀 답답해가지고 다운이랑 도성공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눈이 많이 녹았더라고요. 네,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커피 좀 사 먹을 겸 나가서. 진현이 목소리 좋아요. 저요? 네, 니요. 얘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인. 네. 아름다운 밤인? 아름다운 밤인? 일단 알겠어요. 예? 빠지시겠다고요? 일단 알겠어요. 길, 네. 아, 여러분들 그리고 눈길, 네, 조심하세요. 바닥이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특히 그 대리석 바닥. 조심하세요. 그 다운이랑 편의점 한번 가겠다고 그 큰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모르고 슬리퍼 신고 나갔는데 패딩. 패딩 하나 걸치고 반팔 반바지. 그래가지고 슬리퍼만 신고 나갔는데 최악이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미끄러운 곳이 한번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넘어질 뻔해서 총총걸음으로 탁탁탁탁 가다가 눈밭에다가 발을 이렇게 쑥 꽂아가지고 맞아. 그 발가락 사이에 눈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아주 심지어 짜릿했어요. 갔던 편의점에 물류가 그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물류가 안 들어왔었어요. 원래 들어오고도 남은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정말 숙소에서 가까운 편의점으로 갈 생각으로 가볍게 나갔다가 없어가지고 좀 먼 곳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무겁게 들어왔어요. 네. 진짜 발가락 잘리는 줄 알았어요. 양말 신고 슬리퍼 신어도 와. 그거보다 양말 젖어봐. 와, 그 최악이야 그러면. 겨울에 누가 슬리퍼 신냐고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넘어지지는 않으냐고 여쭤보신. 넘어질 뻔했어요. 내려오다가 후련이가 조심. 또 그 저희 숙소 계단 쪽이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맞아. 반팔 반바지 멋져요. 그 우리 노래 하나만 틀까요? 그럴까요? 그 재즈풍 노래 어때요? 아이고 좋습니다. 제 쪽으로 붙은 내 쪽은 좀 제자리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던져주세요. 예.
잘 많이 하시는 말 있잖아요. 견뎌. 견뎌. 아이 러브 유 올. 땡큐. 이종 머리카락 너무 제 취향.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좀 우기면 같지 않나요? 약간 순정만화. 이제 해안 받아도 되겠다 그러면. 우기면 같죠? 약간 주황바닥 같기도 하고. 재즈 틀어달라고 그랬는데. 아 예예예. 네가 참 좋아. 아 그 노래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진짜? 어 진짜? 맞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 노래죠. 어제 옆방 친구들의 라이브는 어땠어요? 또 저희가 좀 캐리를 해드려야 되나요? 머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독소리 지금 너보다는 머리가 아주 길 거예요. 네. 아 봉현이야? 봉현이 맞아? 아닌가? 볼 수 있나? 어, 뭐 아이디가 있길래 독소리이긴 했어. 아까 아 예. 만약에 동현이가 맞다면 당근을 흔들어 드세요. 당근? 예.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누가 협박한 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요즘 사람 아니네 이거. 어. 아 맞네. 너 동현 하이? 어떻게 알아? 아 맞네. 아 거기서 이거 볼 수 있어? 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찌르면은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니? 그래. 그 저희 잠깐 빠지고 있을 테니까 동현이랑 여러분 동현이랑 소통 좀 하실래요? 저희 뭐 집안일 좀 하게. 네, 여러분 동이랑 채팅 좀 자주 하고 계세요. 네. 머리카락 좀 나눠달래요. 다들 잘 지내고 고장난 것 같다. 머릿결은 좋아졌겠다. 저 새끼 어딨어? 지금 잔디 받칠 텐데. 아니 동현이가 카톡으로 자기 머리를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밤토리 같던데. 여기까지 잘려서 보내는 거 아니야? 어. 음흠. 아 또 동현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딱 좀 그거하네. 딱 그 네 명이네. 맞아. 아 형들이네. 아 맞네. 놓치지 않겠다라는 1년 문화로 채팅창까지 섭렵을 하려고 딱 들어오고. 아우 VF한 너 괜히 얘기했네. 클라스. 지금은 동현이랑 소통 중. 우린 잠깐 빠져 있읍시다. 이 세 명의 조합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왜 말이 없냐고요? 지금 동현이 얘기하는 거 구경 중이에요. 재밌네요. 아 동현아 니 다 해라. 그래 동현이 등장으로 조용해진 구사라인. 오늘 형방이니까 동현이도 같이 방송해주는 거죠? 오 딱 맞네요 오늘. 친구들아 행복해라. 그래 행복할게 친구야. 야. 연락 간간히 하고 간간히 아니, 지내. 그래 아니 딴 데 있는 거 같지가 않아. 그래 지금 여기 있는 거 같네. 어떻게 이제 숙소에 네 자리는 없다. 행복해라 장녀. 어? 행복해라 장녀. 이제 좀 있으면 핸드폰 걷어야 될 시간인데. 아, 아 오늘 혹시 저녁 근무였니? 그럼 11시까지 한다던데. 좀 이따 청소하고 이제 점호할 시간. 그래 빈자리가 빈자리가 안 느껴진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빈자리 느껴진다고 하세요. 정훈 오빠 왜 구사 라인에 끼시나요? 누구야? 예 네, 여러분 저는 구사가 아니에요.
구사를 다스릴 수 있는 구호랍니다. 자대 배치 주소 언제 나와요? 어? 알아요? 자대 배치 주소? 주소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 난 자대 배치 주소를 몰라. 자대 가도. 저 여기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그 저희가 캡처해서 잘 갖고 있을게요. 아, 지금 본좌가 여기 방송에 계시니까 그래. 직접 올려주시면은 네. 그럼 되겠네. 아니 가지 말고 자대 배치 올려준 거 가라고. 자대 배치 올려. 빨리. 나 갈게. 나 모른단 말이야. 얘 주소. 야, 네 주소 말해주고 가. 선임이 나 찾아. 지금 뭔가 급해 보이거든. 지금 약간 급했다. 뭔가 좀 있어 지금. 어, 지금 방금 아, 일이 있어. 원래 8시 50분에 핸드폰을 걷는다고 했었어. 아 그래? 야 이병 김동현 뭐하냐? 아 야 주소 안 올려고 하면 네 신고한다. 그는 갔습니다. 갔네. 역시 전화도 한 번에 탁 끊어버리거든요 제가. 동현이 역시 할 말만 하고 이제 바로 빠지죠. 카톡도 그러잖아요. 자기 할 말 쫙 하고 답장 보내면 안 읽어요 그 다음 날까지. 동현이랑 주로 무슨 얘기 카톡하는? 카톡으로? 그냥 인생에 대한 얘기? 인생? 너는 운동 얘기하잖아. 나는 그냥 야 뭐해? 나 야야야야야야 아 나 그거 저거 얘기 안 해줬나? 어? 그 내 옛날에 우리 저기 공연하러 왔을 때 나 뚝배기 불고기를 육행시 해준다고 내가 그랬었잖아. 아아 내가 그거를 동현이한테 저번에 카톡을 했어. 내가 야야야야야야야 보냈는데 보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전화 좀 해봐 나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급하게 보냈단 말이야. 바로 전화가 바로 오더라. 받아가지고 뭐해 왜 그러길래 너 뭐해? 아 지금 다 같이 모여있대. 어 그럼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왜 그러길래 야 내가 뚝배기 불고기를 육행시 해줄게. 뭐라고? 그러길래 뚝배기 불고기를 육행시 해줄게 문 띄워봐. 그래서 바로 뚝 그러는 거야. 원래 대부분 그러면은 뭐 뚝배기 불고기 한 마리 다시 물어보잖아. 아. 근데 야 뚝배기 불고기 해줄 테니까 문 띄워봐. 바로 뚝 하길래 내가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서 아 야 다시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전초가 많아. 아 그래서 아 들어봐. 그래서 아 뚝배기 불고기 다시 한번 문 띄워봐. 그래서 알겠어. 뚝 하는 거 같아. 툭 끊었지. 몇 분 있다가 카톡으로 갑자기 엄청 막 뭐지? 막 엄청 도배 어 키키키 보내고 야 너 미쳤냐? 어, 나 이거 엄청 오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아 걔도 엄청 웃고 나도 웃어가지고 그랬답니다. 나는 정훈이가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전 제가 끊었어요. 맞아, 야 뚝배기 불고기를 육행치 해줄게. 운 띄워봐. 어? 뚝! 내가 선수치기. 내가 눌러. 그래서 저기 저쪽에서 에이씨! 이렇게 있길래 그랬답니다. 아 초딩 때 하셨어요? 말을? 뚝배기 불고기? 옛날부터 했던 거야. 아 그래? 뚝배기 불고기 뭐야? 난 이번에 인스타에 저번에 처음 봤거든. 아 뚝배기로 뭐 삼행시 해줄게 뚝! 뚝뚝. 아 나 처음 들어가지고 너한테 초딩 때 하셨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시는 걸 수도 있어. 5년 전 아니라 5일 전일걸요? 전 5일 전,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내가 알면 뭐 그죠?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요. 뚝배기 불고기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그죠?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느껴요. 잘 몰라요 저는. 나중에 한번 돌을 한번 닦아보시면 아, 네. 잘할 것 같다. 많이 알려주세요. 이정훈 씨는 올해 중학생 되는 건가요? 27 연기 언니가 계시네요. 어 언니 어제는 동인 언니, 오늘은 호령 언니. 언니 얼굴 뭐 발랐어? 촉촉하네. 어, 왔니? 머리 어디서 했어? 생머리야. 약간 좀
그분 같다. 그 1994 응답할 1994 삼천포. 아 이런 머리가 아니었나?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 애봉이 애봉. 너 애봉이 알아? 기억이 안 나. 아니 애봉이 알아? 그 마음의 소리. 그 여자친구인가? 애봉이. 아. 아니 어제 영준이는 영상 보니까 무슨 등산 아주머니 서킷 끼고 뭐 그 나무에 이렇게 등치고 계실 것 같은 그 등산객이시던데. 네 여기 소통 방송입니다. 그죠 게임 방송은 아니죠. 네. 예 저스트 채팅. 네. 저희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격 게스트 방송. 네. 네 오늘 김진현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예. 네. 예. 저희가 DJ고요. 네. 게스트입니다. 네, 잠깐 지나가는 게스트. 그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으로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정훈 오빠 카페 C27 추천드립니다. 가봤어요. 네, 정훈이랑 갔었어요. 거기 많이 갔었어요. 거기 아, 우리 다 갔었지. 거기야, 응. 다 가봤죠. 거기가 이번에 또 케이크로 또 한 번 더 이슈가 됐더라고요. 어, 그래? 뭐 방송에도 한 번 나갔더라고. 뭐 그전에는 또 이제 원래 유명하기도 했는데 맞아 맞아 가게가 이뻐 그 3층까지 있나? 엄청 높아 맞아 그 좀 있어 방마다 컨셉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이뻐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나중에 제 자대 들으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강희 선배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리뷰 살짝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그 C27 아 그래? 내 호황 했었어 아아 아, 그래? 거기 아, 케이크 아 그 거기 맛있지 아니 C27 그래 C27 거기 아닌가요? C27? 가로수길 C27 맞지? C7인가? C27 맞지? 그 케이크가 27가지라 해서 아 그게 C27이야? 이 메시지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 보세요 저는 페루에서 왔습니다 페루 안녕 페루도 안녕 하이 페루 페루에서 왔다고? 응? 페루에서 오셨다는 뜻이 응. 고향이 페루 페루 아 내가 27이라고? 아 잘 먹이시네요 오. 아 예 뭐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27 아직 8일밖에 안 살아보긴 했는데 나름 살만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올 것 같죠? 제 미래는 여기 양쪽에 있고요. 저는 얘네들의 과거랍니다. 어머 여기 있잖아. 편의점에 하겐다즈 4개 만원 행사하는지 저 요즘 일을 하겐다즈 하는 중. 그죠? 그거 다시 하죠. 안 끝났어. 다시 하고 있다니까. 나 처음 봤는데. 아, 하겐다즈 맛있죠. 하겐다즈 좋아해. 그게 아, 비싸서, 지금 비싸서 잘 못 먹었던 아 거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4개. 만원 행사. 아, 오! 이따 사줘. 어디 그래? 편의점에? 어어어 4개 하는 거? GS에? 어 모르겠어 아마 거기서 하는 거 GS 아닐까? GS에? 아 맞아 맞아 GS25 15일까지인가? 그거 아, 뭐 온 플러스 원 행사도 뭐 하던데 하겐다즈가? 아니 아니 하겐다즈 말고 다 다른 거? 어 본 거 같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그거 아! 아 아이스크림 있어 잠깐 아이스크림 있다 어제 대형에 사왔어 네로나 아, 아. 아니 그 하겐다즈 그거 아 하겐다즈? 저도 사줘요 저도 사드세요 아... 사드세요 녹차만 먹고 싶다 아 너무 좋지 말차 아 녹차 녹차는 차, 타, 차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베라 민트초코 없어진다고요? 왜? 아 그래요 그 뭐지? 민트 무슨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단종된다던데? 민초초코 없어진다고? 여러분 민초파 모이시다 우리 단합력을 보여줍시다 민초파 여기서 민초파는 저밖에 없거든요 민초파 모이시다 여러분 민트초코 맛있지? 민초파세요? 난 모든 걸 존중해 아, 그렇게 하죠 존중하고 좋아해 언제까지 일시 중단인데요? 민트초코를 왜 해? 왜? 근데 아... 그게 좀
인기가 있지 않나? 민트 초코가? 그치? 근데 민트 파를 찾아보기가 은근히 힘들어. 그거 왜 없어져? 어, 나 못 들었는데? 아, 16일부터 다시 판대요? 아, 그럼 16일까지 잠깐 베라는 근처에 안 봐야겠네. 16일까지? 16일날 다시 판대. 왜 그러는 거지? 다른 제품이 들어와서 그런가? 그런가? 원래 31가지 딱만 팔잖아. 그래서 아, 그래서 썰이 왔냐? 응. 그래서 아~ 그때 나 방금 바꿔서 왔어. 그러는 거야. 근데 민철 없앤다고? 잠깐 치우는 거. 아, 어, 자리 차지하네? 아, 이러면서 잠깐 치워. 아, 진짜? 아, 별론데? 차라리 슈팅스타를 없애지. 아~ 슈팅스타? 슈팅스타도 맛있지. 죄송합니다. 슈팅스타 맛있죠. 민트 초코 라떼? 아, 민트 초코는 라떼는 잘 모르겠는데. 라떼는 잘 모르겠는데. 라떼는 약간 민초는 좀 시원하게 먹어야 제맛인데. 슈팅스타 파도 있거든요. 슈팅스타 맛있죠. 제 취향은 아니에요. 어릴 때는 좀 빠바박 그 터지는 감성이 좀 신기한 느낌이라 아, 슈팅스타가 자주 찾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 그 지금 이제 얘기하니까 또 슈팅스타는 뭐 그냥 있으면 먹고 문방구에서 그거 팔잖아. 그 찍어 먹는 와다닥. 아, 맞아. 여기 댓글 하나만 읽을게요. 와다닥. 딱 눈에 딱 보였던 댓글이 있는데 어디 갔냐? 어디갔어? 민초 먹고 싶으면 그냥 치약 드세요 오빠. 치약을 못 먹으니까 민트 초코를 먹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그런 말은 민초 팔을 욕하시는 거예요. 치약을 먹죠? 불쑥 가다로 갑니다 여러분. 예? 진작에 먹었으면 치약을 먹었겠죠. 돈 안 들고 좋은데. 그런 말은 안 돼요. 민트 초코 얼마나 맛있는데 치약을. 가끔씩 치약도 좀 핥아보긴 하는데 민초가 그래도 여러분 초코잖아요. 화가 많으시네 이분 아직까지. 민트 초코는 민트 초코고 예? 다릅니다. 디프런트. 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 말 다 했어? 예. 아,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올해는 진짜 콘서트를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네요. 아, 치약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맛을 본다는 말이지.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 장난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아, 저스트 키팅.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종훈이 살짝 그런 살이. 아니야, 장난이야. 진짜 장난 같아. 괜찮아. 진짜 좋아하네. 장난 같아? 뭐가 이렇게 당당해? 당당하네. 당당. 당당하게 걷기. 그거 맛있어 보이더라. 그래, 민트 초코 오레오 그거. 응? 오레오? 오레오 과자? 민트 초코? 어. 어, 그런 그때 게 있어? 노란 봤잖아. 나? 오레오? 어. 어디서? 아! 아, 연습실. 오레오 그 안에 이게 민트 초코야? 어어어. 아, 허쉬인가? 허쉬 지금. 아, 허쉬 저기 세븐에서 봤다.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 맛있다고 했잖아. 맛있다고 아니고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어 보인다 했나? 아, 나 안 먹어봤어. 한국은 굉장히 추운 것 같네요. 엄청 추워요 지금. 많이 춥습니다. 네. 근데 여긴 따뜻해요. 아, 여긴 따뜻해요. 네. 마시게 있습니다. 무시했는데. 나름 선정해서 입고 오신 거 아세요? 이거 맞아요. 잘 때도 안 입잖아요. 어, 그렇죠. 이거 1년에 한 두 번 입을까 말까 무신데.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바래졌네요. 예? 예, 그 좀 곱게 다리지 않았나요? 그 파란색으로 좀 물든 느낌. 예, 좀 담가놨어요. 저 안 추워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몸이 추워 보이십니까? 아, 이 몸은 절대 안 추워요. 저희가 또 이제 계절돌로 좀 유명하거든요. 네?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사계절이 사진 한 장에 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무슨 여기는 도대체 날씨가 어떻게 돼? 뭐 옷이 뭐 뭐야? 그런 개함성. 아, 아주 좋은 감성이에요. 도대체 저기 날씨는 어딜까? 도대체 어디인가? 맞추기. 어느 계절인지 맞추. 어느 계절인지 맞추시오. 이불 안에서 귤 먹어야지. 하, 좋다 좋아. 살짝 짱구 감성 아닌가. 짱구가 그 아 이불 안에서 아, 이렇게 많이 먹잖아.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바구니 거기에 맞아. 귤 같은 거 딱 담아야 그 감성이에요. 맞아. 네. 나무 바구니 같은 걸 담아놔야 뭐 이제 그러면서 나시계 딱 틀어가지고 TV 한 편 딱 보면서. 일요일 날 이제 만약에 그러고 있다 그럼 개콘 끝나면 들어가야 돼요. 네. 아니야 닥터 3일까지 봐야 돼. 몰라 난 아 닥터 3일 좋아. 난 아, 그거 재밌어. 안 봤어? 그때 그 감성이 아니어가지고 개콘만 끝나면 은 아, 들어가. 빠바바바바바. 난 그리고 닥터 3일까지 봤는데 닥터 3일 가끔씩 난 봤어. 아 그래? 너 방에 딱 들어갔지. 정훈 오빠도 진현 씨처럼 몸 키워주기. 어, 정훈이 많이 키웠어요. 몸 좋아졌어요. 저는 이 친구처럼 이렇게 키우진 못해요. 다음 앨범에 벗는데요. 오, 오. 제가 벗는다고 하죠? 절대 안 벗겨요, 저에서는. 다 키워서. 다 막 이렇게 어? 딱 해보는 하이실 쪽. 예? 예? 하이실 쪽? 어, 예. 그 좀 머리실 쪽 하는 거 같아요. 충격. 요즘 다들 드라마 보는 거 있어? 드라마요? 드라마? 저 이번에 그 스윗홈 다 끝냈고요. 네, 스윗홈 잘. 스윗홈 다 끝냈고 그때 아 또 뭐 있었을까요? 경이로운 소문? 아 경이로운 소문 지금 한창 주행 중이야 있었습니다. 요즘 그 이제 플랫폼을 한 게 잘 찾았다 보니까 넷플릭스 아. 네, 도움을 많이 얻어가지고. 좀 여러모로 좀 보고 있죠. 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요? 그쪽은요? 나도 스윗홈 끝냈고 스윗홈 다 나오자마자 바로 10회 정주행 하신 분. 하루 아이고. 날 세고 촬영하러 갔어요. 아 재밌을까? 하나만 더. 재밌을까? 하나만 더. 아 잘해야 되는데. 아 끝. 가봉. 저는 스윗홈 웹툰으로 좀 재밌게 봤어가지고 그 나온다 했을 때 전 고민 안 하고 바로 봤거든요. 아 근데 웹툰이랑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뭐 재밌어요. 아 또 지금 그 런 온 보시라고 응? 그 런? 아마 런 온 맞을 건데 그 신세경 배우님 나오시는 아 영화 있어요. 아 이번에 나온 거예요? 아 영화요? 아니 이제 드라마 아. 드라마죠? 드라마일 거예요. 몰랐네. 펜트하우스도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 뭐 장안의 화제인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팀장님이 그렇게 감출을 하세요. 네, 꼭 보라고. 올리브 형 망고 말랭이? 망고 말랭이?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이 없을 것 같다고?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요. 웹툰이 좀 더 무섭던데. 당차지도 않나요? 아주 그냥. 아니 아니. 아 근데 무서운 것도 있고 또 웹툰만의 그 무서운 것도 있고 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것도 있고. 드라마도 재밌게 봤어요. 네. 웹툰도 정주행을 다 했었던 터라 그게 드라마로 나온다 했었을 때 좀 기대하고 본 거였거든요. 재밌게 봤어요. 배우 송강님, 네, 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 아, 그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분. 아 연기가 와우. 아, 진짜? 아 아리스 인 보더랜드, 네 이거는 의연이가 추천해서 저도 봤습니다. 네.
아 이게 제일 최신이에요 저는. 아리스 인 보더랜드도 보세요. 아 다 봤죠. 봤어? 다 봤습니다. 저게 뭔데? 여기 이제 약간 소우 같은 그런. 아, 아, 난 절대 못 보겠네. 너는 좀 볼 수도 있어. 나는 민기한테 추천받아서 보고 내가 또 영기한테 추천해줘가지고. 아 한번 봤는데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 말로 해 말로. 이쪽으로 좀 당겨. 내가 좀 당겨줄게. 네, 괜찮아. 아니야 일로 와. 어 진짜 아프게 박는다.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무서운 거 잘 보시는 분 여기 중간에 계세요. 잘 보진 않고 좋아해요. 징그러운 거는 못 보는데 무서운 거는 그래도 좀 봐요. 살짝 반대예요. 네, 저는 귀신 영화를 못 보고 무서운 영화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아예 그런 분위기를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못 봐요. 그 귀신 나오기 직전에 이제 그 소리 있잖아. 소름 끼치는 그 어우 싫어 싫어. 근데 무서운 거 되게 잘 볼 것 같잖아요. 와, 근데 너무 겁쟁이야. 약간 그런 기법이 무서운 것 같아. 약간 음악이 가다가 음악이 가다가 되게 음악이 딱 멈춘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갖고 가다 가는데 그걸 이렇게 천천히 끌고 갈 때 갑자기 나오게 하려고 하는 맞아, 그 맞아, 시나리오가 맞아. 많잖아. 그 무서운 영화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실루엣을 비추게 한다라는 그런 무서운 점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점을 좀 잘 살려서 이제 무서운 영화들은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유튜브에 이제 내가 영화 리뷰하시는 분들 채널을 좀 많이 본단 말이야. 거기에 단편 영화로 좀 무서운 게 있었어. 근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아 보면 안 되는데 아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나도 보고 있더라고. 그런 매력이 있지. 그래, 내가 근데 좀 소름 돋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소름 돋는데. 저는 요즘 자기 전에 항상 유튜브로 그런 걸 봐요. 귀신 라디오. 뭐 귀신 뭐 그런 흉가 체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했다.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런 좀 무서운 걸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히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를 봐도 저도 무섭긴 한데 전 징그러운 걸 더 못 봐요. 차라리 무서운 게 낫지. 그래 아까 댓글에 내 귀신 보면 도망칠 것 같다는 댓글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저 가위 눌렸을 때 그때 막 소리 들리고 위에서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데 처음 눌러봤는데 그냥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이게 몸이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난 이 아줌마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여기를 막 이렇게 움직여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좀 나오세요. 그리고 막 속으로 막 이제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혼자 속으로 막 엄청 욕을 했어. 입 밖으로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 안 나오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나 진짜 이게 심장했네. 움직여지면은 진짜 그냥 뒷머리 자꾸 이렇게 떼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움직이다가 아 도저히 안 돼. 막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래 네 할 거 다 떠들어라 그러고 있다가 이제 힌죽 팍 돌아와서 그때 깼어요. 그때 아 그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리고 한 번 더 가위를 눌렸어요. 며칠 뒤에 한 번 더 가위를 눌렀었는데 그때 예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진짜 가위 눌리는 그 느낌을 진짜 모르겠다. 나도 처음 느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가위 눌리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기분이 좀 내가 귀신을 좀 싫어하고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도 가위 안 눌리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 그니까 맞아.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가지고. 강력한 종을 씨. 아니에요. 또 안대를 쓰고 자가지고 일부분만 보여줘. 그런데 눈 딱 떴는데 앞에 있으면 놀라긴 하지. 아 생각보다 잘 놀래요. 네. 뭐 안 놀랄 거에도 놀란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옆에 딱 서 있잖아. 근데 이어폰을 꽂고 있어. 엄마 깜짝이야. 인기 촉 좁네. 어?
그대로 내가 썩네. 왜 난 그저 난 단지 그 너의 옆에 그 활찬이 친구 그 이야기가 있는데 활찬이 친구가 이제 가위를 눌렀는데 다 들었을까요? 그 저승사자가 이렇게 왔었는데 저승사자 난 못 들었어. 빠르게 인사를 다다다다다다 가면서 아 이렇게 아 와 그거 듣고 소름 돋아. 근데 얼굴이 자세히 보이더래. 이렇게 아 위에서 했단나? 자기 위에서 이렇게 다다다다 아니 자기 배 위를 이렇게 밟고 올라서 있어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인사를 하면 90도로 이렇게 꺾일 거 아니야. 그럼 얼굴이 여기서 가까이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돼 있는데 얼굴이 자세히 이렇게 잘 보여. 그렇게 빨리 움직여. 마하의 속도로 뭐 세계 기네스북 등장 같던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상이 가시나요? 야 어서 그냥 진짜 잘하네. 왜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말론 이렇게 하시면 막상 내가 당하면 나 기절할걸? 갑자기 귀신이 막 이렇게 왔는데 얼굴 앞 빵 와있어. 이랬는데 귀신이 로맨스 형 갑자기 이러면서 깨는 거지. 네가 만약에 나중에 귀신 돼가지고 가위 나오면 넌 그러겠다. 넌 진짜 그러겠다. 내가 그런다고? 나는 놀래켜줘야지 이게 아니라 일어났어? 굿모닝. 일본에서 좋아하는 음식. 갑자기 로맨스. 그러니까요. 갑자기 로맨스 될 수도 있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거.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 난 에그 샌드위치. 아 맞아 에그 샌드위치 진짜 좋아해요. 에그 저는. 샌드위치. 나는 음식은 잘 모르겠고 가게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가게 있어요. 마치야. 응 마치야. 마치야. 마치야 제일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하시죠?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좋아하는 거 음식이? 음식이? 음식이나 뭐 가게나? 좋아하는 거? 그래도 일본 하면 딱 그 그래도 그 했던 게 불닭볶음면 탕면? 그렇긴 하다. 좀 임팩트 있었잖아. 맞아 맛있었지. 그거나 아니면은 뭐 그 나는 그 마트에 항상 밤에 가면은 세일을 하는 도시락들. 아 그게 너무 감성이 있었지. 오니기리라 그런 거. 그리고 그 스시도 맛있어. 저 오이시 우동인가? 그 초록색 아 편의점에 파는 거? 우리 그 아 그거 이름이 그거 있어. 나츠 뭐였어? 내가 그거 봤어. 아 그 위에 막 유부 올려져 있는 거 엄청 큰 유부 네모난 거 한 개 큰 거 들어가 있는. 맞아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해. 우리가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 팀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던데 그거 유부가 들어가서. 아니 그걸 누가 처음에 샀더라? 내가 샀나? 아마 동현이 누가 샀어. 동현이가 그랬는데 아. 그게 처음 한번 먹었는데 엄청 맞아 너무 맛있어.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아 규카츠 맛있죠. 규카츠 아, 규카츠 먹어봤죠. 환상적이었어. 네. 양이 너무 적었어. 그냥 그거 어 그냥 뭐 그냥 적절히 양보단 진로 승부하는 어, 그냥 맛 맞아. 맛이나 아. 분위기 한번 이렇게 딱 먹어볼 때 그때 한자도 많이 먹었을 때라 간에 기분 남았었어. 또 1인 그걸 주다 보니까 거기 구워 먹잖아. 맞아 맞아. 맛있었어. 그 감성이지. 라멘도 맛있죠. 다 맛있어요? 네. 나도 먹는 게 없어. 일본 편의점 털이 재밌고. 네. 그 처음에 우리 일본 처음 갔을 때 우리 다 같이 살 때 있잖아요. 나 이쪽 방에서 다섯 명 같이 잤었잖아. 그 엄청 그 추운 데 첫 시즌 때 아, 이런 아, 집 첫 콘서트 거기 갔을 때 우리 저희 도착하는 날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그 찹쌀떡 뭐지 아, 엄청 많이 샀잖아 그거 멋지 딸기 멋지 그거 기억난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못 먹었잖아 그거 못 찾아가지고 어 그게 이제 잠시 중단됐다가 판매 중단이 됐다가 다시 나왔지. 맛있었어요. 타코야키는 역시 그 이제 타코야키만의 그 감성이잖아. 그 포장 감성. 배 모양 같은. 배 모양. 원카 갔을 때. 약간 그 나뭇잎 같은 연잎에다가. 맞아. 타코야키는 역시 이쑤시개로 먹어야죠. 요지 푸딩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나는 푸딩은 못 먹어. 난 일본 푸딩 나는 한국에서
내가 푸딩 안 사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그때 푸딩을 먹어봤어. 어. 아, 그 컵으로 된 거. 어, 이렇게 편의점 컵. 어, 어, 어. 어. 아, 푸딩이 다 컵이지. 내가 그래서 푸딩을 그래서 그렇죠. 푸딩 하나요? 알겠습니다. 내가 푸딩을 못 먹겠다. 내 입맛은 너무 안 맞아. 조금 느끼할 수도 있어. 괜찮은 건 괜찮았던 게 우유 푸딩인가? 좀 단맛 덜한 거 있어. 그게 엄청 맛있더라고. 그냥 하얀색 그냥 순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냥 푸딩 버전 같은 감성인데 그게 맛있더라고. 그리고 딴 거는 또 잘 모르겠고 일단 일본의 편의점 때나 뭐 마트 가면은 콜라가 싸요. 편의점. 아, 콜라 맞아, 맞아.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 대비가 한국에서 파는 거보다 훨씬 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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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되게 커요 또. 또 굉장히 큰 거라서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또 어차피 탄산 뭐 과려하는 애들은 없다 보니까 큰 거 사놓으면은 또 빨리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콜라 같은 거는 좀 자주 먹었던 것 같아. 나 오사카 때인가? 우리 나랑 동현이랑 너랑 팀장님 호텔 썼을 때 있잖아. 나고야 때인가? 그때 이제 한참 콜라인데 무슨 에디션이 있었어요. 에디션 하고 막 하는 거. 네. 복숭아 맛. 아, 그랬던 건가? 그거를 뭐 엄청 많이 구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것 좀 진짜 맛있었어. 병도 좀 예쁜 걸로 이렇게 나왔었고. 갑자기 동이 생각나네. 동이 항상 탄사 먹을. 아, 아, 졌나? 그 혓바닥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거는. 네. 아, 졌나? 아, 이 맛이지. 뭐라 이런. 아, 보고 싶네. 걔는 콜라 광고 한 개 찍어야 돼. 맞아, 나 지금 분명히 들어올 거야. 2019년에 우연히 한 일본 라이브에서 팬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로 할로. 웰컴. 김광아. 저희는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아. 예스. 그쪽이요? 예? 아, 저희한테 한 소리 아니에요. 아. 아. 보고 계신 내일이 금요일인가? 내일이? 오늘이 금요일 아니야? 내일이 토요일. 어? 내가 내일이야. 어, 맞네. 내일 토요일이네. 너는 날짜 개념이 저번에 저희 작년 12월 31일 날 제가 연습실에 갔는데 하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내일이면 28이야? 그랬더니 이틀인가? 어, 아니야, 그 전날이었지. 어. 제가 그냥 진현이한테 야, 너 내일이면 한 살 더 먹어? 그랬더니 어? 오늘 마지막이야? 그러길래 뭔 소리야? 내일 새해야? 그랬더니 어? 진짜? 뭐야 얘? 그랬더니 어, 나랑 한 2, 3일 남은 줄 알았지? 뭔 소리야? 내일이야? 아, 그 부정하고 싶었던 거지. 아, 그 한 이틀이라도 아, 그래요. 나의 그 나이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싶다. 조금이라도 지켜보고자. 그래요, 그래요. 뭐 그래 본 거지 않겠나. 와, 근데 벌써 토요일이야? 와, 그건 심했대요. 아. 아. I'm sorry. sorry. 야, 누구야? 아. Sorry. Sorry. 이쪽 이쪽으로 붙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기대, 기대. 이쪽으로 좀 가. 아니면은 얘를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Hi. 시간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들.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아, 오랜만에 좀 진현이가 방금 좀 작아 보였네. 더 안 하시면은 뭐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 해외 나가는 게 일단 엄청 좀 큰데. 맞아. 아, 올해는 과연 가능할지. 아마도. 아마도.
그러게 소망해야겠죠. 가사도 있잖아. 내년엔 잘 될 거야 아마도. 믿어봅시다. 그게 올해일지도. 그래요. 오늘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죠. 진짜 비행기 오랜만에 타고 싶긴 하네요. 저희도. 작년 3월에 탄 게 마지막일 거야. 그렇죠. 3월에 탄 게. 네, 우리 이제 한국 돌아올 때가 마지막이었지. 그때 이후로는 이제 없었지. 해외 딱 한 군데 4일 동안 여행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 가고 싶어? 뭐라고요? 해외 딱 한 군데 4일 동안 그냥 여행을 할 수 있는 거. 어,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다들? 전 미국이요. 미국? 어, 나도 그 생각이야, 벌써. 나도 진짜? 미국인 것 같아. 나는 일본. 일본? 좋지. 미국도 좋은데 미국은 내가 아직 안 가봐가지고 좀 무서워. 일본을 그냥 여행으로 가고 싶어 나 편하게. 아, 오히려 막 아니까. 어, 또 난 비행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그냥 4일 여행 비행기 생각하지 마. 그래도 그냥 일본인 거고. 그러면 나는 어 그냥 나도 난 뉴욕. 뉴욕. 아, 뉴욕 한번. 그때 너무 잠깐 들렸다 가지고 뉴욕을. 우리가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 잠깐 존 F 케네디. 바깥 공기는 마셨어요. Like 이거구나. 아, 들어와. Like a New York smell just a moment. Yeah. Feel like that. Wow. 거기 공항에서 이제 그 군인분들도 계셨는데. 어. 그랬었어. 그 어? 미군분들. 아, 아 진짜? 와, 근데 엄청 멋있어. 어, 왜 난 못 봤지? 와, 와. 일단 미군 군인들은 일단 체격부터 봐. 아 맞아. 어, 달라. 얘 한 두 배 아니냐? 어, 두 배가 뭐야? 거기다 키도. 아 맞아, 키 크잖아. 보통 애도 엄청 크니까 다들. 맞아. 엄청 크니까. 그렇지. 멋있어. 우리가 작아 보이는 순간이었어. 미국에 잠깐 도착했었을 때. 그분들이 나보면 그냥 이제 그냥 완전 학생인 줄 알겠다. Oh, baby. 야, yeah? How old are you? Why you? 아, 이제 how old are you 했는데 네가 이제 그때 나이로 치면은 만약에 뭐 아, 26. 아, I'm 26. 어, oh, 형. 알고 보니 예? Yeah? 아, 브라더? 더 어마어마했던 거지. 아, 언더 브라더? 어. 연기는 표정이랑 제스처 소통 될 것 같아. 미국 가면 영화 안 해도 될 듯. 아, 영화는 자신감이죠. 네,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던져놔줘도 살 수 있습니다, 저. Can I this? I'm sorry. 나 못 하겠어. 영어가 울렁증 좀 있어? 있는 것 같아? 난 못해 영어를. 나도. 아, 나 근데 그때 한번 비행기에서 외국인이랑 대화한 적 있었어. 어? 그때 나랑 민기랑 이제 앉아 있었는데 어디 가는 비행기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와 어디 가는 비행기인지 기억 안 나는데 나랑 민기랑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무슨 포인트야 이거는? 앞에 딱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주체를 못. 너를 주체를 못 하겠어? 아니요. 들어봐요. 있었는데 그 어떤 외국인 아저씨 한 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Are you BTS?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인 줄 알고 아, 물어보면서 그냥 어? 아, no. 그랬지 했더니 이제 아이돌이냐고 물어봐. 그래서 아, 예, 맞다고 했더니 예, 맞아요. 그거를 영어로 완전, 했죠. Are you idol? 예, 맞아. 아니 영어로 했다고.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냐. 그래서 사진 찍을 수 있냐고. 그 비행기 위에 올라갔을 때였거든. 아~ 그래서 내가 이미 이륙한 상태에서. 어, 그러니까 가고 때 벨트를 풀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 아, 그렇지. 그때 사진 찍을 수 있냐고. 어, 물어봐가지고 아, 저 여기 사진 못 찍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 그 분을 아~ 보내고. 근데 여기까지 모든 소통은 다 영어로 했어요, 제가. 그 활동을 네, 빨리 칭찬해 주세요.
많은 쇼핑이죠. 네. 네, 해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완전히 그거 알죠. 단어. 아, sorry. 그래도 다 좀 알아들으시진 않았어? 알아들으셔. 이제 내가 이제 그분이 센스가 또 좋으셨네. 그치, 영어가 짧으니까. 민기가 그러더라고. 형 영어 잘한다. 야, 이분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영어야. 네, 또 약간 그런 데서 또 이제 지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 아, I'm genius.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에서 그렇게 만났다고 하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우리가 그 유럽 갔었을 때 독일이랑 폴란드 갈 때, 근데 독일에서 폴란드 갈 때 경유를 한번 했었나? 우크라이나 잘해서 들렸었을 거야. 맞아, 우크라이나 들렸어. 그거 들렸었을 때 이제 그렇게 안 큰 경비행기 타는 삼자리를 타고 한번 갔었을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좌석이 다 따로따로였어. 아마 그랬을까요? 아, 좀 그렇게 막 섞여 있지, 아, 같이 안 돼 있고 좀 많이 섞여 있었어. 그런데 내가 창가 쪽이었고 이제 두 군데 있는 것이 이제 부부셨는데, 신혼부부셨나? 그런데 완전 깐난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근데 애가 계속 머리 쪽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엄청 갓난 애기잖아. 근데 너무 귀엽대. 그래서 아 네. 아 근데 영어가 꽤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어. 그래서 뭐 어디라는 것만 그래서 아 South Korea. 그래서 아 네. Singer. 아, 네가 네 입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분도 다 좀 당황하셨는지. 오케이. 일단 난 널 몰라. 오케이. 아, like K-pop idol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뭐야? 아, 근데 조금 아이돌이. 그 사건도 있었죠. 네네. 거의 근접해. 약간 이런. 오케이. 아, I know, but for us. 아, 태국에서. 아, 태국이구나. 아, 그 우리 둘이가 그래도 다. 어, 너네 둘이. 어. 빨리 오라 했는데 미리 안 와가지고. 아, 근데 그때 그 비행기는 일단 마무리 좀 짓자면은 그때 막 엄청 내가 그 애한테 엄청 잘해줬거든. 담요 같은 거 있었는데 내 무릎에 그냥 대고 머리 좀 베게 해주고. 아 진짜. 그 어머니 그 엄마 되는 분이 좀 이렇게 안절부절 좀 못하시는 거야. 또 내가 옆에 있으니까 엄청 미안하셨는지 계속 이렇게 아 난 계속 괜찮다는 제스처를 좀 취했지. 아 제스처. 예. 네. I'm gentleman. 난 젠틀맨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굉장히 고맙다고 하시다가 대화를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대화를 좀 했었고 알고 보니까 가족 얘기였던 것 같아. 앞좌석이었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왔는데 그때 물어봤던 게 여행을 왔었다, 여행 온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고 영어 얘기에서 그땐 그 얘기고 태국 얘기가 아 진짜 찐텐이네. 태국 얘기 그 혹시 지금 우리 그 태국 팬 우리 그레이스 분이 되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좀 보고 있나? 보고 있어요? 이제 너의 이야기를 좀 들려줄 얘기인데 굉장히 우리의 추억이 있던 이야기라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태국 때 거기 갔잖아. 근데 이름을 까먹었어. 아,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 탑 있는 거기를 갔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을 했는데 잠깐 자유 시간 있었는데 우리가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러 다녔었잖아. 계단 위를 또 올라가면서 뭐 경치 구경하고 날씨도 엄청 좋았고 그래서 사진 다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모일 때쯤이었을려나. 우리가 뭐 이제 가야 돼. 이제 우리 찾고 있었을 거. 아 찾지는 않았고 그 전에 이제 뭐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막 가야 되고 불렀었잖아. 뭐 그러기 조금 더 전이었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촉박하진 않았거든. 그러고 있었는데 사진 한 장 이제 어떻게 좀 부탁을 하려고 했는지 그 태국에 있는 학생들인 것 같아. 교복이었어.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주저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냥 뭐 아 뭐 그러려니 뭐 이제 지내냐 나는 그러고 있었지. 그러고 있는데 그 여학생 친구 한 명이 이렇게 갑자기 오더니 이제 처음에 뭐라고 했지? 처음에 뭐 아이돌이라고 했을까? 이제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물어는 보셨어? 뭐 뭔가를 물어봤어. 아, 아이돌이냐고? K-pop 아이돌이냐 이렇게 했는데 맞다 이렇게 하고 와 하면서 뭐 이름 뭐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우리는 뭐 멋진 녀석들 그래서 Great Guys 이런 아 그래서 계정도 계정을 알려줬어 바로 아, 그 맞다 우리 그 구독도 하시고 SNS 그
계정을 보여준 거지. 계정 이런다. 어. 계정을 보여주면서 배고프구나. 이렇게 다 이러니까 아 yes yes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 고맙다 이렇게 하니까 아 can I take a picture please 뭐 photo 이러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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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막 이렇게 어떻게 한 장 찍었어. 이렇게 다 했는데 아 thank you 이러고 있다가 이제 뭐 이제 근데 누구냐 이랬나? 누구냐 이랬을 거야. 그래서 아 우리 멋진 great guys다 이러니까 아 yes I know but who are you? 그게 그룹 이름인지는 그룹 이름인지 그걸 그룹 이름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great 우리는 아, 멋진 한국어로 직역을 해주면 어 아 누구세요? 어 나는 멋진 녀석이야. 그지. 알아요 알아요. 근데 당신은 누구냐고요? 어 맞아 알아요 당신 멋진 녀석인 거 근데 당 누구냐고 살짝 그런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그랬을 거야 들을 수도 아 있겠다. 나는 호령 하늘 아 그지 호령 어 하늘 어 맞아 그래서 막 박수 이렇게 쳐주다가 아 근데 와, 그렇게 들을 수 있지 그 멤버 애들한테 이제 와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빵 터져가지고 I know but why we are a great guys. I know. But who are you? 그때부터 시작됐지. 맞아. 그래서 아 그때 추억을 안겨준 우리 그 태국 그레이스. 과연 지금도 있으실지. 이제는 또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중학생쯤 되고 있었어. 엄청 어렸었어. 10대 좀 중반 돼 보였는데. 예, 그랬어요. 예. 진짜 재밌었어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대화가 디테일했던 게 좀 그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건데. I know but for you만 지금 맞아, 가장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지. 그때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맞아 맞아. 막 이렇게 사진 찍어 주고 우리 계정을 보여 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아, great guys다. 아, 안다 안다.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어. I know. Oh, really? I know but who are you? 내가 누구냐고? 아 호령 하늘 이렇게 했었지. 어. 네, 그래요. 네. 재밌었네요. 그런 에피소드들 하면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 재밌었던 게 많아요. 네. 맞아. 그렇죠. 네. But who are you? 네, 그게 아주 치명적이었죠. I know를 두 번 했다라는 게 너무 또 임팩트고요. I know, but who are you였어요. 네. But who are you가 레알 킬포. But who are you? 예. 난 누군가. 넌 누구냐. 난 네가 궁금하다. 아 알아. 난 호령이다. 그래. 어 이렇게 된 거지. 그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그리고 심지어 회사 계정 이름이 Great Guys 돼 있었으니까 그냥 멋진 녀석들이었었을 거야. 맞아. 얘네 도대체 뭔가. 도대체 누굴까. 어, 그래서 오. 다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었죠. 아주 재밌었어.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알아. 그래서 너 누구냐고. 예. 딱 그 직역하자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예.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근데 진짜 딱 그렇게 듣긴 했겠다. 이제 애들도 빵 터지고 예. 엄청 재밌었어요. 예. 혹시 지금 그 그레이스 분이 또 보고 계시다면 진짜 공과 편지라도 한번. 얼굴은 기억나요? 근데 그때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그런 건가? 희자? 이런 거 있었죠. 더워서 그런 것도 있었겠다. 이렇게 머리에 좀 뭔가를 두르고 있었고 이제 그 친구가 안경까지 끼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왔었다는데 좀 이렇게 가리고 있었거든? 조금? 그래가지고 근데 딱 보면 알 것 같기도 할 수 있는 딱 그런 느낌. 그것도 한 2년 전 아닌가? 2, 3년 전? 2년...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한 2년 전쯤 되겠다. 그치. 우리가 그때 일루션 때 간 거니까. 아 맞아. 아 일루션 때 갔으면 18년도겠네. 3년 전이네 그러면. 좀 그런 것들. 네 그랬죠. 아 또 이런 에피소드 없었나? 뭐 엄청 재밌었던 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 오 뭘로 딱히 막 기억은 안 나 지금. 제일 베스트가 그거. 맞아. 그게 제일 웃겼어. 독일도 많았죠. 어디 있었어? 그 우리 그 뭐지 어디지? 아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 독일에서 아마
살짝 버스킹 아닌 버스킹. 아 맞아 그 버블티집 앞에서.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일루션 추고. 거기서 그 강에서 진짜 즉흥으로 맞아, 버스킹을 맞아. 했어요 저희가. 너무 당황했었어. 거기가 이미 어떤 그 거기 계신 독일 친구들이 아, 하고 계셨어. 한 장을 펼쳐놓으면서 아, 이렇게 즐기고 있던 자리였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흔히 맞아. 말해서 좀 껴들었지. 어. 살짝 가가지고 갑자기 아니야 껴든 게 아니고 우리는 어 홍하고 있었는데 어 같이 추자고. 아 그랬나? 어 아, 아니야 아니야 같이 추자고 한 거 아니야. 그때 하기로 돼 있었어 우리가 거기에. 하기로 돼 있어. 어 이미 하기로 돼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가게를 가서 그 앞에서 한 거야. 아 그 가게 말고. 그러니까 그 가게 앞에. 어 거기서 우리 일루전 쪽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기로 돼 있었어. 가서 춤 한번 하자. 이래서 어. 그 거기 가는 김에 거기 앞에서 거기서 공연하고 있으니까 간 김에 우리가 거기서 일루전 한번 추자. 그래서 거기 가서 춘 거야. 또 이렇게 왜곡되는 기억이. 아 몰라. 나는 그렇게 기억이 나. 일단 나는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때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쳤지 춤. 일루전 하나 쳤지 않았나? 그랬을 걸. 응 맞아. 어. 근데 신기했어. 그 해외에서 있는 거 자체도 좀 신기했고. 맞아. 서양 그때가 처음이었어. 독일이 처음이었잖아. 서양 나라? 아 서양은 그지. 맞아 맞아. 인생 첫 유럽이었던 터라. 되게 많이 신기했어. 되게 신기했어. 되게 신기했어. 엄청 막 설렜었는데. 일본 처음 갔을 때랑 또 다른 기분이었어. 어. 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죠. 어, 다녀올 수도 있었던 거라 생각하면은 맞아. 네, 감사합니다. 어딜 가나 다 재밌었어요. 그쵸? 아, 재미 없었던 데는 없었던 것 같아. 다 재밌었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정훈 씨? 저요? 에이 너무 하지 마요. 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에이 진짜 한국에서도 너무 하고 싶고 해외도 좋은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싶죠 솔직히. 네. 아니에요? 다 어, 좋았죠. 맞죠 맞죠. 네, 다 좋아. 어디든 지금은 우리가 원하니까. 맞아. 연기 이모 옆에 진짜 예쁘다. 이모 오늘 되게 많네요 뭐가. 뭐, 언니부터 이모부터. 오늘 순두부찌개야. 진짜 잘 빚어놓은 좀 떡 같다 얼굴이. 잘 되게 잘 빚어놓은 떡이라니. 아 그 단어 생각이 없나 떡이라고 근데. 찹쌀떡? 어 약간 좀 그런 얼굴도 하얗잖아 지금. 찹쌀떡. 그 머리에 윤기 나는 것 봐. 참기름 많이 발랐네. 지금 약간 가래떡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살짝 금방이라도 아육대 나갈 것 같은데. 아, 잠깐 렌트했습니다. 네. 원단이 좋더라고. 영화 써니에 나올 것 같대요. 아이 쟁반대가리. 아이 왔냐 소녀시대. 아 그건 진짜 세계가 소녀시대. 진짜... 아 너무 웃긴데. 조정발은 가래떡이래. 아 조청. 아 조청. 조청 맛있어요. 맞아요. 아 맛있지. 떡 먹고 싶네. 맞아. 야, 떡 사러 갈래? 아, 받았구나. 무지개 반사. 무지개 반사. 아, 이거는 그 단어를 해야 되네. 그 단어를 할 수가 없네. 써니 너무 재밌게 봤죠. 맞아. 써니. 써니. 너무 재밌지. 네, 그건 비방용이라 안 돼요.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눈이 안 좋아지지. 근데 이거 빨리 잡아. 진짜 확 안 좋아져. 잘 보인다. 아 잠깐. 아 좀 집중을 안 하고 있었나 봐. 이따 써니 봐야겠어요. 재밌게 보세요. 오늘 눈 속에서 놀았나요? 아니요, 이불 속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눈 속이 아니라 이불 속에 있었어요. 그 눈 온 첫날에 그 이렇게 뭐 차 위에나 뭐 어디 위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막 걷어가지고 막 눈도 던져보고 그렇게는 좋았어요. 혼자 대리 아. 대리만족 스타일. 난 그때 대형이랑 퇴근하다가 걔한테 눈 맞았어. 던지고. 아 대형이랑 눈 맞았다고? 아니. 오. 아! 아 오늘 눈사람 만들었어요. 예, 네, 다 진현이가 만들더라고요. 어, 잠깐만 있었으면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을 건데. 요따만한 등치 가지고 내가 요만한 거 만드니까 되게 좀 귀엽더라고요. 짜식. 이따가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훈 씨는 집에서 보통 뭐 해요? 심심해서 발악을 해요. 와 혼자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아 심심해 좀 놀자고. 아무도 대답 안 해. 야 좀 놀자. 정훈이가 또 그런 거 있잖아. 딱 우리 방 오면은 툭툭툭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한번 확인해 보고 있어요. 내가 눈이 안 좋아지고. 어? 너? 아, 저런 어떤 아. 글들을 확인해 보고 있어요. 제가 심심하면 가장 이 방에서는 잘 건드리는 사람이 이 친구예요. 아니면은 우리 대영 씨. 이 친구는 절대 안 건드려요. 어차피 안 놀아줄 걸 다 알기 때문에.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무 웃겨. 놀자. 아니, 툭툭툭툭에서 끝나면은 양반이지. 맞아. 어 왜? 거들리네. 양기. 어. 놀자. 어? 나 심심해. 그래, 나도 심심해. 그러니까 놀자. 아니 난 네 심심함이 좋아. 양기, 나 심심하다니까. 어 알아. 알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나 심심하다고. 어, 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내가 너무 이상한 애 같잖아. 아, 나 참 심심하다. 어. 과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어, 진짜 연기. 뭐 드시? 어? 어? 어 좋지. 뭐 드실? 야 뭐 먹을래? 네가 정해. 어아 그래 어어어뭐 치킨 먹을까? 치킨 먹지 말까? 짜증 나. 어? 왜? 야, 무슨 그래? 뭐 어떻게? 네가 네가 정해봐. 네 뭐 먹고 싶은 거. 치킨이 최선인가? 치킨 아 별론데. 네가 정해. 나 상관없어. 아, 너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갑자기? 아니, 야 먹자고 얘기했잖아.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난 들어가 볼게. 난 갈게. 그래, 심심함을 조금이라도 달랬던 것 같다. 어, 그래요. 특징을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한 번씩 진현이도 텐션이 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원래 같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유형 1 어쩔 때 이제 뭐 자기 뭐 먹고 싶다. 뭐가? 어? 생각해보시라. 그거 있어. 난 옆방이잖아. 이제 뭐 너네 방에 같이 먹을 사람이 없거나 혼자 먹기 좀 뭐할 때 항상 톡으로 와. 만약에 뭐 슈프림이야?
슈프림 같이 먹을 정훈이 구함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정훈이 뭐 로제 찜닭 안 먹을래 이렇게 와 항상 자기 먹고 싶을 때 내가 먹자고 할 때는 그렇게 더럽게 안 먹어주면서 자기 필요할 때 와야 나 찾는 거야 이제 계란이 아우가 아니야 그거는 그 너 아니야? 저 이거 다른 누구 한 동현이 아니야 동현이? 개그맨 중에? 아 다른 분? 아 연기네 아 세민이도 해 세민이 세민이도 가끔씩 해 그런 게 아닌데 많이 한 사람 있는데 동현이가 너 부를 때 그러지 않아? 세미가 많이 하지 세미가 아 맞아 아 맞아 아 왜 그래 아니 알겠다고 가만히 있어주면은 그 상태로 지가 더 이래 지가 알겠다고 하는데 저 혼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있을 때 이 친구들이 건드리고 해요 저만 그렇게 막 건드리지 않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예. 세민이 보인다 예. 어디 아프냐 어? 어디 아프냐 세민 좆도 아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좀 몸 좀 부피 좀 줄여주면 안 돼요? 너무 나 지금 튀어 부피가 너무 나 지금 튀어나와 있어 진짜. 부피가 굉장히 크시네 이 친구 정훈 오빠 건드려 보고 싶다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네. 이렇게 파이트해 와 세네 그래서 오늘은 뭐 드셨나요? 저는 들깨 순두부 들깨 순두부 어? 로제 들깨 순두부 전 로제 안 먹었어요 로제 찜닭 맛있어요 정훈의 건드렸다가는 서로 기분 상하고 끝날 듯 싶어요 어우 정답 장난이야 진짜 장난 같아? 왜 그래? 무서워? 어, 아니 이런 이 분위기 아니야? 맞아 맞아 어? 맞아? 맞는 거 같아? 왜 그래? 아 오버하지 마 아 진짜 정훈이가 그 밀당을 잘 알아요. 얘가 대단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대단해요. 멤버들한테 욕받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 멤버들이 좀. 정훈이를 좀 많이 건드려요. 오히려 오히려 같은 방이니까 아주 딱 적전선까지 정말 탁탁탁 잘 건드려요. 하면서 선 넘으면은 선 시계 넘네. 선 시계 넘네. 선 시계 넘네. 아 형 장난이잖아. 아 장난 같은 장난 있지. 넌 이게 지금 장난 같아? 그런 식으로 화 안 내. 아, 형 왜 그래? 애들한테 그렇게. 아, 됐어. 아, 조용히 너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조용히 진짜 너. 오. 형 가서 해. 아, 좀 나 귀찮아. 아, 형이 계속 그러니까 그러지. 아, 나 괜찮다니까. 어이 뭐. 아, 유명하네. 아. 아유 세민이가 니한테 뭘 잘못 들었어 아 진짜
아니 친구는 얘도 물이 안 들어오는데 왜 지가 물 들어? 그럴 때가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잘 배우고 있어 지금. 형 뭔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다 있어, 다 있어. 다 불러줄 수 있어. 다 소환할 수 있어. 뭔데? 꿀잼이가? 뭔데? 뭔데 뭔데? 꿀잼? 뭔데 뭔데? 왜 뭔데 뭔데? 그 별로 없어. 그 도다. 아, 아. 노잼이네. 아 웃겨. 재민아. 저거 어, 될 것 같은데. 아 좀 더 풀어야지 눈을. 아 너무 똥마하다. 그 저희가 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좀 제 대표님한테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 저희끼리 엄청 웃었는데 그때 그런 적 있잖아. 연습실에서 막 우리끼리 뭘 재밌게 얘기하다가 막 웃은 적이 있어. 그러다가 대표님이 좀 뒤에 오셔가지고 왜 뭔데 아, 이러셨잖아. 아, 우리가 근데 아네 하다가 아하 하고 일단 넘어갔었어. 근데 내가 그랬나 이러면서 아 만약에 대표님 오셨는데 왜 뭔데 안 알려줘. 이러면은 어떨까 하면서 한번 따라했는데 다 빵 터졌죠. 어, 맞아, 맞아, 우리끼리 맞아. 막 웃다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웃는 거야? 안 알려준!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대표님이 아주 우리 안무별 때문에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웃길 것 같아.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그거 맞는데 대표님한테 왜 뭐 그렇게 재밌어? 안 알려줘. 안 알려줄 거임. 우리끼리 재밌게 웃을 거임. 아... 대표님이 아주 당황하셨겠지. 그때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 우리끼리 막 웃고 있다가 대표님 뒤에 오셔가지고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예 뭐 이렇습니다 이러고 했었는데. 맞아 맞아. 대표님 가시고 야, 만약에 대표님 오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안 알려줘. 뭐 어땠을까? 그러고 있었지.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좋아요. 그런 적이 있죠. 네. 그거 브이로그? 이거 브이로그로 찍으면 이거 비방용이에요. 아. I know, I know, but who are you? 안 알려줘. 이거 다 살리는 거지. 다음에 한번 해보라고요? 항상 해요. 대표님한테 항상 하는 애예요, 얘가. 대표님한테 항상 합니다. 예, 저는 대표님은 항상 때리고요. 이 친구는 말로 폭행을 하고요. 대표님 은근 저희 브이라이브 잘 챙겨 보시거든요. 네. 네, 지금쯤 또 보시고 계십니다. 아, 네. 살짝 희죽대고 계시고. 대표님이 굉장히 유아식에 받아주시는 게 뭐냐면은 좀 이제 장난이라고는 하지만서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걸 엄청 맞아, 재밌게 맞아. 유쾌하게 받아주시니까 맞아. 우리가 좀 더 개그스럽게 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대표님 미쳤어요! 이러면 대표님이 하다가 그냥 지금 얘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니? 이러니까 하다가 아니면 그때 그 트위터에 올렸던 그 대표님 셀카봉 대표님 셀카봉 뭐 이런 봤어, 봤어. 맞아 맞아 아주 뭐 다 받아주시니까 전 요새 말 안 한다고 혼나고 있어. 말 좀 하라. 아니 뭐 그래 하늘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하늘아 너는 뭐 얘기 안 하니? 라고. 예? 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다고? 너 뭐 얘기 좀 하면은 내가 칭찬 스티커 줄게. 아 그러셨어. 그러면서 얘기를 좀 했거든. 아 진짜? 약간 스티커 한 두 개 정도 받았어. 아 그래? 열 개 받으면은 뭐 소원권 한 개 주시는구나. 닭가슴살 사달라.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닭가슴살 300개. 아 좋지. 그러고 있었죠. 진현 씨 V앱 하면서 V앱에서 말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진현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아요.
1시간 25분.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재미가 있으면 금방 간다니까. 진현이 말했니? 아, 이 얘기도 V앱에서 좀 많이 들어. 아, 그래? 말한 거야? 아, 진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막 이런 거 막. 아, 아, 맞아, 맞아. 아, 진원 오빠 아, 말하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진현이 예, 말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너무 쏜살 같이 지나가요. 그러게요. 요즘은 더 많이 느낍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보면 하루가 금방 다 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고 있으면 금방 하루 다 지나가요. 저는 네. 하루하루가 시간이 그렇게 아, 진짜 내일 토요일이라는 게 길다라는 게 안 느껴져. 진짜 월요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진짜. 이렇게 됐어. 1월 1일 된 지도 벌써 꽤 된 거야. 내일 9일이지? 또 이러다가 벌써 한 4월 돼 있고 막 7, 8월 돼 있고 그러다 벌써 12월 또 돼 있을 거야. 맞아. 아 너무 빨라. 학생 때는 그렇게 빨리 성인 되고 싶었는데. 그니까. 빨리 막 20살이 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저는 밥 먹었어요. 아까 점심 먹었어요. 점심. 네. 런치. 그 진현이랑 집에서 운동 좀 하고. 내일 갑자기 일 취소되셨어요? 오. 그럼 푹 쉬실 수 있겠네요. 푹 쉬세요. 네. 네, 푹 쉬시는 게 최고입니다. 쉴 때 쉬어야 돼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요즘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뭐? 와플이랑 그냥 옛날 와플 있잖아요. 사과잼 크림 발라져 있는 그 와플이랑 그거 시리얼. 시리얼이 너무 먹고 싶어. 그거 자꾸 시리얼 사려다가 안 샀는데 시리얼이 너무 먹고 싶어. 시리얼 중에 뭐 제일 좋아해? 나 그냥 콤프라이트. 콤프라이트. 네. 나 코코팝스. 어, 난 시리얼은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해. 코코팝스. 맛있지. 아, 그거 너무 먹고 싶어. 맛있지. 코코볼은 입자가 조금 입천장을 아프게. 코코팝이 뭔데? 코코팝스는 약간 그 좁쌀처럼 생긴 것들이 초코로 된. 아, 그래? 난 또 그래놀라가 제일 좋아. 그래놀라. 그래놀라에 아. 그 현미 막 그런 거. 곡물. 아! 아몬드 브레이크도 엄청 맛있어. 아 그래? 어. 콘프로스트의 아몬드 버전인가요? 약간 그런 아,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 엄청 맛있어. 거기다가 딱 노플레랑 먹어주면 와우 환상적이죠. 이렇게 상극이네. 그래놀라가 또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놀라 아, 그거야? 네. 다이어트 따자 나온 거 건강식으로 그래, 건강식이지 어. 건강식이지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어 오곡 국물 근데 맞아 맞아 마시멜로 들어있는 거 맞아 마시멜로 들어있는 것도 맛있어요 그 오레옹 올리려나? 어어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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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오레오 TV 광고에 많이 나왔잖아. 오레오 같이 생긴. 그 마시멜로들이 막 점프하고 당긴다 이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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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선글라스 꼈잖아. 막 그 오즈 그 링 안에서 막 큐브 타고.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렸을 때 마실래. 아. 한국어 패치를 다시 장착을 해보세요. 마실래? 어렸을 때 마시멜로만 골라 먹던 나. 아 맞아. 나 그 옛날에 초코파이 같은 거 먹을 때도 마시멜로 나중에 먹으려고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다 떼고 마시멜로만 이렇게 내밀어서. 아 나도 그런 적 있지. 어. 그 마시멜로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맞아. 식감을 한번 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어, 맛있어. 나는 그거 그 후르츠의 그 투명한 거 있잖아. 알아? 응? 투명한 거. 후르츠 파이? 아 그 위에 그 투명 잼 어
젤리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것만. 빼빼로도 밑에는 다 남겨요? 진짜? 밑에가 맛있는데? 어릴 때는 그 초코 있는 대만 이렇게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랬었어. 어 그래? 이렇게 그거만 해서 그 짝대기들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아 초코파이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어. 난 냉동실에 넣어 먹어. 초코파이를? 어 그래? 냉동실에 넣은 것도 또 맛있고. 아 진짜? 이래저래 해도 다 맛있는 것 같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군요. 후르츠의 그 투명한 거. 아 후르츠 자 그거? 그 어, 후르츠에? 그 젤리 같은 거. 아 투명한 거 나도 그거만 먹었어. 아 그거 맛있잖아. 어, 그거만 먹어. 거기 있는 파인애플이나 딴 거 한 개 담가 들고. 아 투명 그 통에 있는 거 어, 후르츠 통 그 후르츠 파이 그 과자 말고 과자 말고 아 나 아, 후르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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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약간 젤리 같으면서도 좀 더 그 강직도가 있어가지고 껌 같으면서도 아 약간 좀 좀 짭짭짭 먹을 어, 수 있는 약간 곤약을 곤약 강한 버전이야 아. 맞아 맞아 근데 거기에 단맛이 있는 아, 굉장히 맞네, 맞네. 상큼한 아 그래 단맛이 맞다. 있는 그거 먹고 싶다. 연비 너는 싫어하겠지만 그거. 어, 콘 옥수수. 옥수수 통? 맛있지 맛있지. 퍼먹는 거잖아. 어. 그거 먹고 싶어. 콘 샐러드? 응. 콘 샐러드. 그거 먹어? 알지 그 자이언트 잭 콩 그거. 그 통조림 파는. 그냥 통조림 옥수수 캔 통조림. 보면 큰 거? 어. 아 그런 거. 그거 퍼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동생은 그리 좋아하대. 그래 그거 진짜 맛있어. 거기에 막 치즈 해가지고 도전. 아 진짜. 아 너무 좋아하는데? 맛있어 너무 좋아하네 최고지 근데 초코파이보다 뭔가 몽쉘 올려 먹는 게 참 맛있죠 나는 몽쉘보다 초코파이가 더 좋아 난 아, 그래? OS 아 OS가 더 제일 좋아했어 맞아 OS를 제일 좋아 OS가 또 단가가 더 셌어 그래서 아, 먹기가 그래? 좀 나는 그거 하던데 항상 초코파이를 더 사오더라고 OS 먹고 싶은데 OS가 또 빵 자체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 맞아 OS가 맞아 좀 더 그 포성한 느낌. 아 맞아. 맞아. 몽쉘은 뭔가 꾸덕함? 그런 게 좀 있어. 몽쉘은 좀 자극해지는 느낌인데 OS는 약간 그 포근함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은 오빠 그냥 배고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배고파요. 네. 네. 점심밖에 안 먹었더니 좋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요새 1일 8식 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저도 몸 좀 이 친구처럼 키워보려고 하는데 1일 8식 네, 먹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 한 끼 먹었으면 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 오늘 2시간 남았거든요. 2시간 동안 7끼를 먹어야 돼요. 네. 7끼. 야, 오뚜도 맛있죠. 오뚜. 아 진짜 오랜만이네. 오뚜. 나 오뚜 안 먹어봤어. 오뚜를 안 먹어봤어? 아 먹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오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오뚜 그 긴다란 거에 어. 그냥 어. 우리 집은 그게 많아서 오뚜 그 치즈 맛 있잖아. 아 노란 색깔. 어 그거를 항상 먹었어 우리 집은. 근데 아. 내가 치즈를 안 먹으니까. 난 그거 말고 그 파란 색깔의 검은 태 그거 사오면 딱 초코 맛 그거 갖고 왔는데 항상. 어 그래. 아 맞아. 그 상자가 파란색이 아 파란색이란다. 그 어두운 남색 어, 같은 어, 계열이 맞아, 맞아, 초코고 맞아. 조금 갈색 남짓했던 게 치즈였거든. 여러분 요즘 그거 나온 거 알아요? 그 초코 하임이랑 화이트함이 있잖아. 근데 어. 그거를 바꿔서 하임 초코, 하임 화이트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안에 초코가 들어가. 겉이랑 안이랑 다 다르잖아. 밖에 만약 웨하스로 치면은 웨하스 겉면에 초코가 덮여져 있는 거야. 아 그렇게 바뀌었어. 하임 초코. 어. 그거 세븐에 팔더라고요. 뭐 오리지널이 제 기본이 제일 맛있긴 해요 근데 기본에 충실한 거죠 네.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밥 추천 아침에는 초코파이 점심에는 몽쉘 저녁에는 OS 감사합니다 점심에 그 들깨 순두부 하시고요 저녁에 들깨 순두부 하시고요 좀 잠들기 전에 좀 생각나시면 닭가슴살 꺼내 드시고요 네.
저희 닭가슴살에 저희 집에 연기가 찍어 먹는 양념소스 모아둔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보내드릴게요. 갈증이 좀 나시면은 프로틴 한 개 섞어가지고 살살 드시면은 네.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득근하세요. 득근? 득근하세요, 여러분. 득근하세요? 여러분 요즘 득근하는 게 유행인 거 아시죠? 득근. 진현이가 뭐에 하나 빠지면은 그것만 주구장창 먹어요. 정말 독해요 얘도 보면은. 뭘 항상 그러니까 다른 걸 먹고 싶겠지만 이 친구의 주된 목적은 근육이라 단백질 위주로만 먹거든요. 거의 모든 것도 정말 그것만 주구장창 먹어요. 좀 자극적이지 않은 거? 네. 네. 예전에는 매운 걸 좀 챙겨 먹었는데 이제 아예 못 먹더라고요. 식단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아, 네. 그 입이 아니 그 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혀가 순해졌어.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강력한 어떤 매운 걸 한 개 먹는 순간 엄청 쩔쩔 매더라고요. 고우스는 네. 미각을 잃을 것 같아 너는. 다시 애기의 미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근데 어우. 말이 뭐 매워요. 저 오늘 한우 먹었는데 득근하다. 와 한우 한우만 먹으셨으면 득근이겠죠? 밥이랑 어, 맛있겠다. 뭔가를 찍어 먹었으면은 그거는 바로 체지방으로 간답니다. 수고수고. 아, 저희가 고기 안 구워 먹은 지 되게 오래 돼가지고 맞아. 아, 어딜 못 가니까 거기다 한우라니 부럽다. 안 먹은 지 오래됐어. 몸 원하는 만큼 키우면 다른 것도 먹을까? 안 먹더라고요. 뭐? 몸 원하는 만큼 키우면 다른 것도 먹을까? 하루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그때 뭐지? 그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은 먹지 않았나? 어 그때부터 뭐 먹고 싶지? 좀 먹고. 맞아요. 하루만 먹었어요. 소금이랑 에 소금 들어가면은 안 돼요. 실패. 쟤는 잘 몰라요. 소금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잘 말아. 뭐든 드세요. 네. 네. 뭐든 드시고 먹는 것도 운동입니다. 살은 또 찌라고 있는 거고 빠지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참 운동할 때 진현이한테 많이 혼났던 게 먹으라고. 근데 그것도 좀 그런 먹으라. 게 먹으라. 네. 이렇게 해서 좀 먹으라. 저는 진짜 제 양을 다 채워서 진짜 올라오기 직전까지 먹은 건데 이제 운동하면 커지겠지? 하면 얘한테 혼나요. 더 먹어. 더 먹으라고? 중요한 게 운동의 끝은 먹는 것까지더라고. 응 맞아. 운동했다고가 전부가 아니었던 게 많이 느낀 게 뭐 몸을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 안 먹는 게 굉장히 독이야. 맞아. 그냥 몸한테 어느 정도의 그 근육 운동은 됐겠지. 아프기만 했지 성장은 없다. 맞아.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먹으라는 게 많이 먹으라는 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식으로 그 시간 지키면서 자주. 네. 맞아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진짜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예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제가 그랬어요. 제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요요가 그냥 오더라고요. 확 터집니다. 맞아요. 몸이 안 돼요. 어, 얘가 나한테 영양분을 안 주네. 그럼 내가 이 영양소 내 몸에 갖고 있는 거 이거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안 내보낸대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더 독하게 유산소를 하고 해도 빠지게 하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것도 지쳐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지 결국에는 어떤 걸 나중에 먹어주면 이제 다시 먹을 일이 없을 거니까 내가 다 옹주여 막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다시 찐대요. 맞아, 그래서 요요가 안 돼. 한편의 드라마를 찍어. 드라마 이 친구들도 다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그렇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네.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 친구는 이미 성공한 친구고 저는 좀 그런 친구라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랍니다. 아 나도 성공은 아니지. 유치원 선생님 하면 너무 잘하겠어.
애들 잘걸요? 선생님 너무 지루해요. 선생님. 선생님. 왜? 선생님 심심해요. 어? 아, 아까 전에 비행기 태워줬잖아. 한 번 더. 선생님. 아니 싫으시면 됐어요. 됐어요. 선생님한테 닭 냄새 나요. 어? 아, 아, 지금. 선생님 닭이에요. Shall we? 냄새. 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엄마 이 사람 이상해. 또 약간 TMI인데 저희 어머니가 유아교육과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진짜? 유아교육과 나오셔가지고 애들을 엄청 몰라서요? 좋아하셔. 너 좋아하셔. 아 그래서 그래. 나중에 자식 나오면은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런 거 같아. 애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처음 알았네. 그래요. 다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애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 대할 때 그 내가 너무 좋아. 아 그래, 어 좀 잘 하긴 하더라고. 그 애들한테 대할 때 그 내가 이렇게 순진해지는 게 너무 좋아 나는. 하긴 넌 좀 순진해질 필요가 있어. 난 너무 타락했어. 타락이라니? 좀 필요해 어, 연기야. 나는 이제. 나한테 순진이라는 아무 생각이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그 아이만 보게 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냥. 몇 살이야? 이러면서 막 그냥 자연스레 내 톤도. 몇 살이야 했는데 아저씨 뭔데요? 엄마 이 아저씨 말고. 그 누쇼. 엄마 이 아저씨 남자야 여자야? 머리가 엄마보다 길어. 엄마. 난감. 어, 이모가 말 거는데. 따라가지 말라 했는데 나쁜 사람 보면 아, 어,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에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에이, 됐어요 그냥 가요 엄마. 오늘 반찬 뭐야? 아 근데 연기가 애기들 볼 때 좀 그게 달라져요 좀. 본 적 있나? 언제 봤는데? 그때 비행기에서 내 옆자리 아, 애기 엄청 울었을 때 비행기에서? 엄청 힘들었을 때 그때 딱 느꼈지. 정훈이가 엄청 힘들었다 맞다. 난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그때 제가 그 다운이랑 비행기 좌석이 같았는데 앞좌석이었나? 내가 네 앞에 너가 내 뒤에. 아 그랬는데 네 옆에 앉아있던 나는 또 내 옆에 이렇게 그러지 않았나? 아마 네, 아, 네 옆자리도 아마 애기가 있었을 거야. 내 옆자리에도 애기였을 건데 엄청 더 갓난 애기였을 거고. 어, 나는 한 내 앞쪽에 있던 애는 이제 유치원 다니 유치원 다닐만 한 여 여자아이였는데. 아, 맞아. 그때가 그때야. 그거 우크라이나. 아 그분들 돈도 올 때. 그래서 아. 내가 그 애기가 갓난 애기 때가 그때고 아마 아, 그랬었을 수도 있어.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아 맞다. 그 애가 그 엄청 울었잖아. 막 계속 울었어.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울면서 진짜 울면서 나를 발로 너무 세게 얼어만 잤어. 진짜 내 옆에 애기가 다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할 거잖아. 어, 그냥, 그냥 발로 나를 그냥 계속 빵빵 차. 근데 난 비행기를 또 또 좀 비행기에서 좀 무서워하잖아. 막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애기가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래서 막 뒤돌아가지고. 그냥 살려줘. 그거 계속 그러고. 그래서 그때 네 옆에 계셨던 분이 나한테 자리 바꿔줄까요? 나한테 그랬었었어. 아 그랬나? 응. 그래서 내가 아 괜찮다고 아, 그랬었지. 그래서 그 애를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 맞아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어. 그 친구가 계속 저만 보더라고요. 맞아 뒤에 뒤돌아가서 이러고 계속 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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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억나.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나를 귀여워가지고 죽도록 때리던 네. 애가 너한테는 아주 귀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렇네. 그래서, 안녕 right?
네, 이게 되게 귀엽게 생겼던 거 같아. 엄청 똘망똘망하게 생겼었어. 나는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엄청 네, 아 그러게 됐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애가 이제 거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나만 보는 거야. 근데 그 뒤로 계속 왜 이러길래? 아유. 아니 나 이제 좀 한숨 자고 싶은데. 네? 이래서 이러니까. 아 근데 이거 안 놀아주면 이제 좀 이따 또 울 것 같은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또 웃긴 게 그 엄마 되시는 분인가? 이렇게 좀 데리고 있어주는 거 같다가도 어머니가 이제 좀 피곤한지 자나 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셨어 진짜. 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녕 right? 계속 이러셨는데 아 애기가 그러니까 애기들은 비행기 힘들지 했는데 이륙하는 순간부터 울었어. 아 내가 진짜 그냥 그 이륙할 때 제가 고음 올라가듯이 내려갈 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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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앉으시더라고. 큰일 났다. 제발 안 울기만을. 그렇지, 그렇지. 시작됐지. 나도 너무 힘들었어 진짜. 진짜 뛰어내리고 싶더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옆 내 옆좌석에는 이제 갓난 애기가 완전 애기가 있었어. 맞아, 나도 기억나. 그 애기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돌. 아 그랬다. 네 옆자리에 엄마가 있었고 한 칸 뛰어서 아빠가 있었을 거야. 한 칸 뛰어서 아빠가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다시 일로 오게 됐고.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너 계속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괜찮냐고 막 그랬었거든. 괜찮아요? 아, 영어로 했잖아.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많이 놀랬죠? 저도 애기 좋아하긴 하는데 강아지를 좀 더 강아지 나도 그래서 강아지 볼 때면 원래 옛날 같았으면 이러는데 요새는 딱 보이면 알 밖에서 알 알린 거 같은데 알 귀여워. 옛날에 그 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엄청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은 성대모사를 막 해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엄청 이렇게 좀 발광을 해. 아~ 엄청 발광을 해. 그래서 막 사람 좋아한다고 내가 거기다가 더빙을 좀 했거든. 사람! 아, 그거? 사람 하면 사람! 이러고 진혜가 이러고 있으면 사람! 사람! 계속 그랬지. 아 맞아, 그게 뜨겁던 것 같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귀여웠어요. 네. 아 말티즈인데 나도 강아지가 좋지. 우리 진짜 오래 안 봐. 이제 살 마무리할까? 그럼 몇 분이야? 48분? 50분에 끌까요? 응. 인사 드릴까? 응. 그럼 인사 안 하고 끌게? 아니야. 어째 이러고 있다. 아니, 그래가지고요. 이래버리면 To be continued. 막 이래버리면 보시는 그레이스들이 당황할까. 와 이 드라마 꿀잼이다 하면서 막 다음에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재밌었네요. 어떻게든 또 믿고 보는 방송이죠. 내일 또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Weekend. Happy weekend. Yeah. 또 브이라이브 볼게요. Yeah. 안녕. Right. But who are you? Yeah. I know. 여러분 안녕. 아직 50분 안 됐군요. 재밌어. BM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네.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주말이고 지금 밖에 많이 추우니까 뭐 웬만하면 외출은 좀 삼가하시고요. 왜냐면 또 빙판길이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 좀 녹았는데 미끄러울 때는 미끄럽더라고요. 네. 미끄럽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세요. 보고 싶을 겁니다. 아잉. 다운이 안녕. 믿고 보는 정영기.
그랬죠 저랬죠. 다음 달 아니죠? 다음 달인가요 저희? 아마 모르겠어요. Soon, coming soon. 바로 잘 지내고 뵀어요. 들어있어. 안녕. 갑니다. 잘 자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Bye. 아이고야 미안하다. Bye. 안녕. 에이스 잘 자요. 또 올게요. Bye. Continue. 안녕. 안녕.